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은 무엇을 바꿔준다? 내 팔을 바꿔주잖아요, 내 팔을. 내 팔을 바꿔주면 생각도 바뀌어요. 뜻은 내 팔을 바꿔준다. 뇌파라는 것은 전기, 전자파예요. 전자파라는 것은, 그것은 전기 에너지예요. 뜻이 뭐길래 세상에 전자파를 바꿔주죠. 그래서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 말고. 중력도 있죠. 그리고 원자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뇌파는 전기에너지인데 뇌파를 변화시키려면 전기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와야 돼. 전기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와야만 내 베타파든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와, 그러면 뜻이, 좋은 뜻이 들어오면, 나쁜 뜻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고, 좋은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면 그 뜻이라는 것도 뭐구나? 에너지야, 에너지. 뜻이, 뜻에 에너지가 없으면, 뇌파가 바뀔 리가 없어. 그렇죠?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은 우리가 통틀어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아주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유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치유 에너지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불러. 그 자연 치유력은 생기예요. 자연 치유력, 력은 뭐예요? 힘이야, 에너지예요. 제가 그랬죠. 미국서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외할머니 생각을. 그 외할머니의 뭐 사랑.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셔서 땅에 묻혔지만은 이 80된 손자의 뇌파를 오늘도 변화시켜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뇌, 그러니까 뇌, 그 할머니의 사랑에는 나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 60년, 70년 전에 외할머니가 나한테 해 주셨던 사랑을 지금 생각을 해도 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뀔 수 있다. 아직도 그 외할머니의 사랑에는 나의 뇌파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에너지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는 그런 힘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전기에너지 없어져 버려. 그리고 너무 멀어도, 공간이 멀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게 하라고? 한뼘 통화. 거리가 조금만 이렇게 붙이면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거리를 조금만 둬도 어떻게? 그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는, 내가 미국 가서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을 해도 뭐가 뭐를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해요. 여러분, 기분 나빴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쁜 일을, 옛날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오늘 생각해도 어떻게? 유전자 꺼져버려요. 베타파가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물리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생체 전자파, 뇌파로부터 시작해서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고, 그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생체 전자파를, 그 뇌파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능한 대로, 우리는 무슨 뜻을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돼? 좋은 뜻을, 그 생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생기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지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그렇죠? 공간이 멀어져도 희미해지고. 근데 그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영적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지만, 그 생체 전자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어릴 때 저는 배가 자주 아팠어. 그러면 외할머니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저를 할머니 배,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인자한 얼굴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라, 배탈이 나라. 그런 배탈이 싹 나버려. 왜 낫겠어?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것이 생기가 돼가지고, 내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아픈 게 안 아파요. 엔돌핀은 통증도 없애주거든. 그러면서 이 어린 손자의 면역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서. 이게 뉴 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기를 받는 것이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 생기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생기는 온 세상에 꽉꽉꽉 차 있어요. 알고 보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글자로서 생기라는 이름을 지어서 보여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는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살린다고. 살리는 그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봤어요? 죽은 게 살아나는 거 봤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죽은 게 살아나는 거는요, 세빌리스입니다. 네. 세빌리스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물들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안 썩어요. 그, 이 생명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썩어요.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근데 썩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 그, 모든 것을 썩게 하는 부패 박테리아라는 것이 많아요. 부패 박테리아. 그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서 이제 번식을 하면서 부패 물질을 생산하면 그러면 그 생명체가 썩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것은 썩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죠? 살아나서부터는 안 썩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래서 계란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란 썩는 거를 아직도 못 봤어.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썩어요? 죽어 있으니까 썩어요. 그 썩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냉장고에 넣어놔도 결국 썩어요. 썩는데, 썩는 속도가 아주 느리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냉장고에 있으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의 번식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잘 안 썩죠. 그러니까 냉동 확 시키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죠. 그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썩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실온에서 20도, 25도에서는 다 결국 계란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 이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 되는 거 봤어요? 왜 병아리가 될까? 엄마의 사랑. 여건이 조성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생기가 없으면 썩어버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때는 군것질 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어린 이제 7살, 8살일 때는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콩을 볶아 먹었어요. 콩 볶아 먹었어요. 근데 이 콩도 여러분, 콩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응? 자, 콩이 죽어 있다는 것이 맞는데 뭘 보면 콩이 죽은 거라고 알 수 있어. 썩으니까 콩 썩어요. 그렇죠. 콩이 살아있는 거면 안 썩어요. 그러면 콩은 어떻게 되면 살아나요? 자, 계란도 썩는데 그게 살아나. 살아나서 이게 병아리가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기라는 것이, 말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다 생기가 없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려면 반드시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켜줘야 돼. 그 계란 안에 유전자가 있나요? 예. 있어요. 예, 어디 있어? 그 씨눈에 있어요. 씨눈에 유전자가 다 있어. 계란 같지가 않네. 그렇죠. 자, 하여튼 계란이라고 치고. 노른자에 여기에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을 떼낼 수 있어요. 씨눈을 떼내서 현미경 아래 놓고 확대해서 쫙 보면 뭐가 나오게? 유전자가 나와요. 이걸 이제 요거를 콩이라고 치고 콩에도 씨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씨 떼보면 그게 뭐게?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 씨눈에 있는 유전자는 뭐 만들려는 유전자예요? 병아리. 네. 그리고 콩에는 콩나물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 계획서가 쫙 있다고. 네. 프로그램이 딱 들어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유전자들은 꺼져 있어. 그래서 저 유전자가 생기를 탁 받아서 켜지면 왜 안 썩는지 아세요? 부패 박테리아가 있어도 그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 전 증식을 억제하는 부패 억제 물질이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안 썩어요. 참 놀랍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콩이니 모든 씨앗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썩어. 그래서 모든 죽은 것들, 씨앗, 콩, 이런 계란, 이런 것들은 다 생기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썩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유전자에 아직도 생기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썩어요. 그거 다 죽어 있는 거야. 유전자가 있어도
생기가 안 들어오면 유전자 켜지질 않거든. 그래서 그 유전자의 신운에 생기가 착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 여러분 계란 이렇게 관찰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심장 조금 빨간 점이 생겨. 그 빨간 점을 확대해서 다 관찰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팔짝팔짝 뛰어요. 심장이. 그러면서 심장으로부터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나와. 그래서 노른자에 확 덮어요. 그러면서 점점 계란이 돼. 근데 보세요. 이 생기가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계란을 그냥 놔두면, 25도에서 그냥 놔두면, 썩기 시작해. 아시겠죠? 썩기 시작하는데, 온도, 실내 온도가 올라갈수록 썩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빨라. 그래서 30도 되면 25도 때보다 뭐예요? 훨씬 더 빨리 썩어요. 그리고 32도 더 빨리 썩죠. 34도 더 빨리 썩죠. 36도 뭐예요? 후닥닥 썩어. 37도 금방 썩어요. 38도 안 썩어요. 38도가 딱 되면 생기가 짠 하고 오면 안 썩어. 기적 아니에요. 25도, 30도, 32도, 34도에서 팍팍 썩어 나가던 계란이 생기가 38도가 되자마자 생기가 쫙 들어오면 안 썩어. 예.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그러니까 3주 21일째가 딱 되면 삐약 하고 나와.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고. 뭐만 맞춰줬어? 온도만 맞춰줬어. 자,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는데 이 그 생기는 누구에게 누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씨앗이나 이런데 생기가 탁 들어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안 썩어. 죽은 씨앗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씨앗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씨앗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켜졌대. 유전자가 켜지면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 그럼 안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이,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에 탁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니까,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 죽었다 하면 그거는 끝이다. 이렇게 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이렇게 둘러보면, 죽은 게 살아나는 거, 봄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많아. 여러분, 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예, 얼었는데 그거는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미국에 그 아주 유명해진 그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 예, 이 개구리는
산에 살아요. 높은 산에 사는데, 이제 좀 추워지면,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오고, 그럼 개구리가 얼어버려요. 이 얼어버린 개구리를 살살 녹여주면, 이 개구리가 살아. 한번 봅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냉동칸에 넣어놓고 퇴근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돌아와서 보니까 개구리는 어떻게 되어있어? Fully frozen. Rana Sylvatica. 완전히 꽝꽝 얼었어.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뇌파도 없어지고. 완전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번 녹여보자.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딱딱해. 얼어가지고. 두 시간에 걸쳐서 녹이는 걸 녹는 걸 고속 촬영을. 아,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이래 가지고 이 생물학계, 의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죽어도 사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생기가, 생기가 있다. 믿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지?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죽은 것은 살 수가, 다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강력한 선입견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선입견이 깨져야 돼요. 아, 죽은 것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콩을 심어놓고 물 주고, 그러면 뭐야? 콩나무가 되고, 그러면서 안 썩는다고. 이게 이제 생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이래가지고 생물학계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이제 영어로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의학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도 죽어도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탁 죽자 말자 아주 즉석에서 얽혀요. 그 이제 급속 냉동 기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죽자 말자 얽혀야 돼. 왜? 그래 안 썩으니까. 그렇죠? 썩을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죽자 말자 쫙 얽혀가지고 냉동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 환자가 가진 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그 사람을 녹여서 어떻게 해?
살려가지고 치료하자.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거 하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흥미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다시 살 수가 뭐예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어요. 그 사실 그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병원 큰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환자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왔어. 응급실 도착했어. 응급실 전문의가 와서 보니까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숨 안 쉬고 맥박 안 뛰고 혈압 재봐도 혈압 없고 뭐 그러면 죽은 거지. 그다음에 눈 이렇게 까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살아있다면 그 전지불을 쫙 밝은 빛을 쫙 보여주면 살아있는 사람은 동공이 뭐예요? 오므려들어. 이제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그죠? 이렇게 열려 있죠. 근데 그러니까 죽었다. 사망을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확실해. 그래서 사실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분명히 그 전문의가 사망을 확인했어. 그래서, 이제, 냉동칸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가족들을 부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5시간 후에 가족이 왔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그럼 뭐 누가 똥되는 거요? 그 사망 확인을 한 의사가 완전히 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병원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난 사람.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사는 똥된. 그러니까 이 의사도 죽었다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해, 이 의사도.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그 응급실에서 가끔 발생해도 그게 소문이 안 난 이유는, 병원에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왜? 병원도 똥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덮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에서. 진짜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용하면 어떻게? 사형이야, 교수형이요. 교수형을 해도 감옥에서 조용하게 하지 않고 공개 처형을 해요. 그래서 그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개 처형 장면입니다. 젊은 37살 먹은 청년이 지금 공개 처형되고 있어요. 이게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카드라가 아니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이때까지 똥됐던 의사들이 살아났어요. 아,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생기가 나가버리면 죽는 거고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 제품이니까. 자, 여러분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핸드폰의 생기는 전기야.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의 생기는 이제 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를 다시 주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요. 네. 아시겠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학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살아나냐? 답은 뭐예요? 모르겠다예요. 왜? 현대의학은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 영적 에너지의 존재,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만 생기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왜 진리지? 네. 성경은 우리 인간적 사고방식을 초월한 책이야.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몰라, 아직도.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생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이게, 이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마당에, 뭐, 암 말기라고 그게 가망이 없을 리는 뭐예요? 없다. 없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그 암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질병도, 생기만 받으면 면역력은 틀림없이 강화될 수 있다. 네. 얼마나 놀라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생기 기가 막혀서 저 사형수 아까 나온 그 상에서 얼굴 좀 한번 다시 봅시다. 상당히 악하게 생겨 먹지가 않았어, 그렇죠? 좀 선하게 생 악한 구석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잖아. 그다음에 그 여기 스탑. 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아마 사형 집행하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기회를 주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이게 교수형이거든. 이게 이제 밧줄을 목에 걸기 전에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표정 같아?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마약을 뭐예요? 소유하고 있었다는 죄예요. 마약을 소유. 그런데 이제 마약 소유는 여러분 그 진짜 마약꾼들이 나중에 죄를 떠넘기려고 잠깐만 가지고 있어봐. 이래서 속는 수가 있어. 그렇게 돼. 그런데 그 찰나에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체포가 되면 내가 소유한 걸로 돼버리잖아. 아마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이 친구가 그 마약은 제 게 아니라고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래 너 알겠다 너무 억울하구나 그렇게 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러면 여러분. 이 죽었던 개구리가,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뭐만 주면 돼? 온도만 다시 올려서 녹여주면,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생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생기가 나가서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 추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돼? 체온이 이제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그게 36도, 35.5도, 35도, 35도까지만 내려가도요. 죽기 시작해. 생기가 서서히 떠나요. 그래서 34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죽어버려요. 얼기도 전에. 왜 그거를 저체온증이라고 해요. 저체온. 그 저체온증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체온을 다시 올려주면 그래서 36도 이 정도 되면 생기가 다시 와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 인간도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그래서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그 38도라는 그 여건을 딱 맞춰주면 생기가 드디어 와. 그러니까 생기를 가장 잘 받으려면 뭐만 맞춰주면 돼?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돼. 기본 여건을. 자, 그러면 이제 식물의 기본 여건은 뭔가?
예를 들어서 콩이 하나 있는데 이 콩은 콩나무로 변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다 있어, 콩씨눈에. 그런데 그 씨눈에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하면 그 콩은 결국 뭐가 돼? 콩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콩 한 알이 콩나무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 물론 온도도 기본 여건이에요. 그래서 추울 때는 안 돼요. 겨울에는 안 돼. 추운데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일단 온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콩. 그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 생기가 오면 이 콩이 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실 같은 뿌리가 나와. 왜 뿌리가 나와요? 여기에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제일 먼저 켜져. 그러면 뿌리를 뻗어요. 왜? 여러분, 계란은요, 계란 한 개 안에 한 마리의 그 새끼 병아리가 되기 위한 모든 원료가 그 안에 다 있어. 그래서 뿌리 내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이 계란은 끝내줘, 여러분. 아, 이건 좀 계란같이 생겼다.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뭐냐고? 공기 주머니. 왜 공기 주머니가 계란 안에 있어야 될까? 네, 병아리가 딱 됐을 때, 병아리가 콕콕 계란 껍질을 빵꾸를 내고 나올 때까지는 계란 안에 공기가 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공기 주머니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 시간 동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죠. 찍어가지고 구멍을 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진화됐다. 이거 곤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야. 근데 이제 콩은 이 콩 하나를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원료가 부족해. 다른 원료들을 어떻게 해야 돼? 흙 속에 있는 영양소로 이렇게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제 콩 하나보다 훨씬 큰 콩나무가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 이제 이게 뿌리 유전자, 1번 유전자가 켜져. 뿌리 1번. 그 다음에는 뿌리가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여기에 떡잎이 생깁니다. 이 떡잎 유전자 2번.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가. 줄기 유전자 3번. 그 다음에 줄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 가지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4번. 이 가지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잎사귀가 나오게 돼 있어. 5번.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면, 그 다음 뭐가 피게 돼 있어? 꽃이 피게 돼 있어. 6번.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 그래서 이 7번.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유전자의 생기가 순서대로 와. 와가지고 건강한 콩나무를 어떻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에, 기똥차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좀 자세히 봐야 돼. 콩이 싹이 났네? 그리고 때려쳐버리면 안 돼. 여기 어떻게 싹이 났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그렇지, 맞아.
이게 생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꾸 생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콩 한 알이 콩나무 한 개가 되기 위해서 여건이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물론 온도는 이거 그거는 뭐 공통적인 여건이고, 여건이 필요한 것은 첫째, 흙을 파고 어떻게 심어야 돼. 안 심으면 절대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유전자 생기가 안 와요. 왜? 생기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니, 흙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콩나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심지 않으면 생기 안 와요. 그 이제 일단 심는다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기본 여건이에요. 그 심는다는 것은 영양분을 콩 하나 여기에 있는 영양분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흙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영양. 영양을 이제 nutrition 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물 줘야죠, 물. 물 안 주면 생기 와요, 안 와요? 물 안 주는데 생기 올 필요가 없어. 생기 와봐야 뭐예요? 커요, 안 커요? 기본 여건이 물, 중요한 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물이 충분히 섭취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물. 물은 water, W.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돼. 참, 이 햇빛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날씨 참 좋다. 와, 저 해가 좋다. 이 햇빛을 의식을 해야 돼. 네. 오늘은 해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햇빛.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란 게 필요해요. 영양소도 있고, 물도 있고, 햇빛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어떻게,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된다니까. 얼마만큼 공급해야 돼? 적당히.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그래서 뉴 스타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운동이 좋아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내 컨디션 봐가면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부릅니다. temperance. 적당히 하라. 자, 여러분, 콩을 심었다. 근데 뭐, 좋은 비료가 있다. 그 비료를 와장창 주면 어떻게 돼?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썩지. 아시겠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농사하는 사람들 잘 알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이 종결해더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예, 공기는 air. 그래서 콩은 건강을 유지하고 콩 한 알이 잘 콩나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첫 글자만 따서 누스타만 하면 돼. 콩은 뉴스타트 안 해도 돼.
뉴스타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화분에 콩을 심고, 물을 주고, 그렇죠? 햇빛을 안 보여주고, 벽장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캄캄한 데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햇빛을 안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생기가 안 오니까. 생기가 올라 그러다가 햇빛 없잖아. 그러면 얘들 못 살아. 그러니까 생기 안 주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것. 아시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이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만 안 보여줘도 어떻게 생기가 안 와서 썩는다니까. 계란도 참 재밌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 계란도 이제 생기가 와서, 이제 계란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이제 점점 병아리로 변해 가는데, 한 4일, 5일 지나도, 지나고 나면요,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그 계란을 썩게? 그렇지. 무조건 생기가 안 오면 썩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기는 썩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과 이 생명과 사망을 다 구분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망, 죽은 상태에 생기가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왜 그게 4일, 5일이 되면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어요? 그 생기가 안 와서 썩는 거예요. 왜 생기가 그 계란에게는 안 왔을까? 예? 네? 네, 무정란에는 안 와요. 무정란. 무정란이라는 계란은 어떤, 무슨 계란이에요? 예. 네. 정상적인 계란, 유정란은 그 엄마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컷, 수탉의 그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된 계란은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 그런데 수컷, 수탉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수탉이 없으면 그 계란에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엄마 유전자 가지고는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 엄마 아빠 유전자가 다 합해야 돼. 예.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그걸 알려면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그 노란자 씨눈을 꺼내가지고 딱 현미경을 보면, 현미경을 봐야만, 아, 야, 아빠 유전자가 없구나. 이건 무정란이구나. 우리는 깨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안 봐도 알아. 그래서 얘한테 생기를 보내봐야 걔라 병아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보낸 거요. 무조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기를 잘 받아서 그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해서 여러분을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전자가 회복되는 데는 현미밥이 좋구나. 현미밥이 문제야. 현미밥은 뭐예요? 모든 영양소를 고루고루 갖추는데 백미보다 뭐예요? 훨씬 낫기 때문에 기본 여건이 잘 맞아서 생기가 잘 오게 하려고 현미밥을 먹는 건지, 현미밥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생기야. 채식이 건강에 좋구나. 물론 채식이 건강이 좋죠. 좋지만은, 그렇게 채식을 해서 영양소가 고루고루 섭취될 때 생기는 잘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자꾸 콜라니 이런 거, 뭐 술이니 이런 것만 마시면 생기가 잘 올 수가, 생기 최소한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슨 특별한 음식이 좋고 어떤 병에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더 좋고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 게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기요법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영적 에너지의 질을 받기 위한 것이 뉴스타트지.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병 낫는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면 그거는 효력이 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 먹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채식하고 그러면 병, 생기를 몰라도 병은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 생기는 무조건하고 여건만 맞으면 주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그 생기의 존재를 뭐요? 존재는 내가 알아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과연. 그거를 내가 알고 알 때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매 시간마다 기를 쓰고 생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죽은 핸드폰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 네, 전기를 받으면 살아나. 죽은 인간도 생기를 다시 받으면 뭐예요?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중한 병이라도 여러분 생기가 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판에 난 아직도 안 죽었다니까. 내가 가진 건 지금 병이라고. 지금 살아있는 판에 생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생기가 와장창 와야 되지만,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 병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기가 찔끔만 더 와도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이런 이제 확신. 그렇죠. 이래서 나는 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은 저절로 이런 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 저절로 그 믿음, 그 확신,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믿음은 저절로 뭐요? 생기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알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가보면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뭐 이래서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안 믿기니까. 왜 안 믿길까요? 이런 걸 몰라. 그래서 교회 가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만 해서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 알고 보니까 배우고 보니까 내가 낫게 돼요. 뭐요? 있다. 있구나. 그건 물론이구나. 생기만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떻게? 내가 알아. 깨달았기 때문에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재수가 없는 건 줄 알았더니 뉴스타트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로 뭐예요? 와 생기라는 게 그게 진짜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르느니 아담이 살아났다는 말이 그게 그냥 이렇게 생각되는 게 와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신앙도 어떻게 더 확고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확고해질수록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제 기쁨이 생. 나도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기라는 것은 있어 없어 있다고 생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구라가 뻥이 제일 큰 책이 성경책이요. 이건 해도 너무 뻥이 심해.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대. 왜 성경이 그게 알고 보니까 뻥이 아니요 구라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게 진짜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나님 있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그러면 천국 간대.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앙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대. 그거는 형식적 신앙에 불과했어. 아시겠죠? 정말로 진리를 깨달았어. 이야,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는 이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의사로서. 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 의학으로는 생기라는 걸 모르니까 병이 날 수가. 없어서 계속 약만 주고 죽을 때까지 약 먹이고 그러다가 환자는 결국 낫지도 않고 죽는단 말이에요. 와, 내가 의사가 이제 그때 그거밖에 몰랐을 때는 야, 의사가 된 게 그렇게 공부를 죽자고 하고 의사가 된 게 이게 허사구나. 한 환자도 내가 치료했기 때문에 낫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제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기를 확 받고 나니까 내 병이 다 나버린 거야.
예, 전식도 났고, 예, 관절염도 났고, 소화불량도 났고, 예, 역류성 식도염도 났고, 막 병이 15가지가 있었다니까. 이게 싹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냥 돈 벌자고 낫지도 않는 치료를 계속하고 사는 의사를 계속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를 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치유하셨는데, 유전자를 다 회복시켰었는데, 이거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잘 댕긴다고 생기를 잘 주고, 안 댕기는 놈은 생기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생기는 조건 없이, 여러분, 콩이 교회 나가는 콩 봤어요? 그렇죠? 깨구리가 교회 나가서 교회 잘 나가서 자네를 살려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응? 김정은이가 저 자식 좀 암 좀 빨리 걸렸으면 좋겠는데, 암 안 걸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몸에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걱정이 돼. 이 자식이 빨리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때까지 살려두자. 그래서 김정은이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때까지 교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나는 무신론자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을 하고 계시고, 어느 땐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아, 내가 지금 빨리 면역력이 강화가 돼야 되겠고, 근데 면역력 강화되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래도 가까이 가도 하나님이 보고, 너 인마 그동안 교회도 안 나왔대? 나도 너 관심 없어. 그렇게 부대접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기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것은 우리가 생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 운동이 필요해. 운동. 운동은 exercise.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해요. 과로하면 안 되니까. 휴식. 그 다음에 휴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뢰. 그렇죠? 신뢰.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교회도 관심이 없고, 그래도 계속 나에게 뭐를 주시고 계셨구나? 생기를 주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 와. 나는 하나님께 관심 별로 없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져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 열심히 잘 나갔기 때문에 병 낫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먼저 낫게 해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와,
난 그동안 뭐 교회라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생기를 주셔서 내 면역력이 강화됐네. 그러면 감사할까 안 할까? 감사하죠.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께 일어나서 정말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이 뻥, 이 구라가 구라가 아니다. 아니구나. 성경은 결코 구라가 아니구나 해서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